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작품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거 뭐 요새 화제가 되고 있죠. 1억짜리 바나나 예술 작품을 한 예술가가 꿀꺽해서 배고파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 보시면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코미디언이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아, 그냥 뭐 바나나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건데, 재밌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진짜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텔란도 이거 누군가 떼어 먹으라고, 예? 그쵸?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또 다른 예술가 한 명이 배고파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갤러리 측에서는 바나나는 발상이다. 하나의 컨셉트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파괴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컨셉 아트처럼 개념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갤러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를 먹은 사람의 그 행위조차 예술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보면 예, 뭐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1억 4천만에 팔린 바나나를 한 예술가가 먹어치웠다라고 하는데, 예, 누가 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은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행위 예술가인 데이비드 다투나, 이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사람이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그쵸? 이게 바나나를 이렇게 예, 띄워서 먹는 지금 장면이 있죠, 그쵸? 근데 보면 이 사람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달러에 팔린, 1억 4천만에 팔린 바나나 작품을 먹었었는데, 내 행위는 예술이었으면 미안하지 않다. 예. 저도 이 사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바나나를 먹기로 결심했지만, 그 배가 고프지 않아 전시장 밖에서 2시간을 더 보내면 먹었다. 엄청난 대인배시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그냥 컨셉으로 먹는 거면, 그러니까 자기가 딱 이렇게 의도적으로 먹으려고 했다면 그냥 먹을 수 있는, 딱 먹고 그냥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그냥 그 화제만을 위해서 그런 거면, 근데 아, 뭐 굳이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을 필요 있나 했다가 전시장에서 바깥에서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뭐 산책하고 뭐 자신도 예술가니까 뭐 그죠? 뭐 사인도 해주고 뭐 그러다가 들어와가지고 아 배가 고프니까 그냥 뛰어서 먹었다는 거죠. 대인배십니다, 대인배. 그래서 다투나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조지아 태생으로 8일 플로리다에서 있던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을 자리에서 먹어서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먹이 작품을 전시한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그런 건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시 중이던 해당 작품은 바나나 한 개를 덕트 테이프로 벽에 붙여놓은 것으로 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참 재밌죠, 그쵸? 이런 작품을 1억 4천만 원에 바나나 한개 붙여놓은 거를 팔수 있다는 게, 그쵸? 참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걸 우리가 또다할수 있는 작품인데, 이 사람이 먼저 한 거죠, 그쵸? 이 사람이 먼저 한 거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해서 세계 무역을 상징하고, 오, 세계 무역을 상징, 여러분 세계 무역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그런가? 바나나를 붙여놓는 게. 그 다음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이중적인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참 신기하네요. 바나나가 인공적으로 붙어있는 모습이니까 그런가요? 성적 상징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고전적인 유머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좀 웃기네요, 그쵸? 아재 개그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 바나나를 사용한 코미디언은 다른 작품처럼 오래 유지될 수 없죠, 그쵸? 아,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인가 보구나. 언젠가는 저거죠.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자들은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에 딸려오는 정품 인증서를 사게 된다고 합니다. 와, 재밌네. 그러니까 그 컨셉 자체를 인증서를 그 발행한 것을 그거를 구입하면 그 개념을 사는 거네요, 그렇죠? 개념. 그러면 그거는 언제든지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건가? 구매자들이? 그것도 재밌네요, 그것도. 와, 역시 현대 예술은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참 재밌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지? 어떤, 이 작품을 먹은 사람을 고소할 만도 한데, 아, 예술계는, 다츠나가 작품을 이건 파괴한 게 아니라, 바나나 하나의 발상이니까 괜찮다. 참 재밌습니다, 현대 예술. 진짜, 아, 발랄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페로탕 지금 다츠나가 바나나를 먹은 지 몇 분 만에 작품에 걸렸던 벽에 새 바나나를 붙여놓았다. 야, 그래도 뭐, 그거는 그냥 그거죠. 왜냐면, 이렇게 돼서, 이 정품이 아닌 게 아니죠. 그쵸? 왜냐면, 지금 예술에 있어서 정품은, 그냥,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놓는, 덕트 테이프로 붙여놓는 개념이니까. 그쵸? 야,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1억짜리 바나나 예술 작품을 먹은 사람 이야기는, 먹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배고파서 먹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건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든 마우리초 카텔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 근데 아까 전에 먹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장난기가 가득하네요. 그쵸? 재밌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 근데 이 지금 이 사람, 바나나 작품을 만든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히틀러가 지금 무릎 꿇고 소년처럼, 그쵸? 막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은 작품. 이거 되게 논란이 됐을 것 같은 작품이네요. 근데, 야, 이거 왁스,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카락, 이런 거 다 진짜 실물처럼 만들어놨네요. 그쵸? 와, 정교하네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독재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옳은 일일까? 과연 그가 용서를 구하면 신은 용서해 주실까? 딱 보면은 저 아돌프 히틀러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됐을 때 2016년에 이게 2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된 이 작품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전시했다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자,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으니까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용서받지 못할 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은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다.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 그리고 히틀러가 좀 소년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순진하게 좀 생긴 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의 작품은 아홉 번째 계시 같은 거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운석을 받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쥐고 쓰러져 있는 실물 크기의 조각이라고. 이 사람은 그 실물 크기의 인물상을 주로 이렇게 만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운석이 하필이면 교회에 날아들어와서 교황을 돕친다. 약간 신성 모독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그 우리가 금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루는 그러한 사람의 어떤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블랙 코미디, 특유의 블랙 코미디라는 거죠. 냉소적인 부조리에 대한 냉소, 부조리에 대한 냉소, 해학과 풍자. 아까 전에 그래서 네, 바나나가 1억 넘게 팔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의 정점에 있던 카텔라는 2011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형 회고 전 5월을 마지막으로 돌연 은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은퇴 후에 한 작품인지 모르겠네. 예. 예, 어쨌든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현대 예술의 이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사고파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개념은 재생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벽에 저 바나나를 붙이면 물론 진품은 아니지만 그 개념을 잠깐 복제하는 것은 될 수 있겠죠. 하나의 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현대 예술은 정말 새로움과 새로움의 계속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해프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